웃는 게 또 재밌잖아요. 다들 내 랩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 안녕, 나는 B2B의 리더 서은광이라고 해. 반가워. 지금부터 은광의 SNS를 파헤쳐볼까? 와,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어. 내가 아마 모자를 쓰고 있었을 거야. 확인해볼까? 짜잔, 정확하구만. 뷰티풀. 달라진 점? 주위에서 그래. 내 생각은 아니고 미모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30대에 접어들고부터 다들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뷰티풀. 정말 진심으로 사진 때문에 바꿨어. 셀카가 너무 잘 나와.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난 샘성인 것 같아. 음악 한 번씩. 아, 이거 또 등장했네, 이거. 찍지마 빌런. 인스타에 많이 등장하거든, 저 친구가. 뷰티풀. 아무튼 평소에 크게 생각이 없었다가 타투를 이제 해보니까 너무 섹시한 거야. 섹시하지? 하고 싶은 부위가 하나 있어. 이쪽에 점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 타투를 할 의향은 있다. 뷰티풀. 요시 1983 내 신생 긴급상황. 난 쉴 새 없이 뛰었지만 무자비했던 나는 내 피를 나는 가로. 부셨다. 기회만 되면 솔직히 랩하고 싶은데. 뷰티풀. 최근에 이제 내가 신발 닮은 짤로 살짝 핫했는데 어떻게 내가 신발을 닮지? 사람이 신발을 닮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거든. 신기하게 내가 신발을 닮았어. 한번 올리니까 우리 멜로디 친구들이 닮은 걸 찾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올리더라고. 뷰티풀. 뭐라 그럴까? 갯벌 속의 진주? 수많은 웃음의 갯벌 속의 진주들을 찾길 바래. 사실 근데 재밌는 얘기들만 우리가 해서 그렇지 내 인스타 보면 멋있는 게 많다. 뷰티풀. 은광이의 SNS 파헤쳐보기 어땠니? 너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아. 뷰티풀 친구들 그리고 멜로디 친구들 사랑해. 안녕.